안녕하세요. 오늘은 카트 타러 왔습니다. 오늘 여기 카트장이고요. 약간 파주 임진각 좀 들어와서 있는 곳이고 여기 한번 오늘 설명받고 타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타러 왔고요.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외가!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차동 기어. 차는 4륜에 다 있죠. 카트는 캘리퍼 하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코너를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그냥 뒤쪽 바퀴가 쉽게 락이 걸려요.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그때 뒤만 딱 잡혀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뒷바퀴만 락이 걸려버려요. 근간적으로 뒤가 미끄러져 버리는 거죠. 주 감속을 직선에서 하고 이렇게 마무리만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원회전을 할 때 이 안쪽 지름 바깥쪽 지름이 다 다르죠. 그죠? 그럼 안쪽 바퀴는 적게 돌아야 되잖아. 바깥 바퀴는 많이 돌아야 돼. 이게 자동차에서는 자동 기어가 하는 역할이잖아. 카트는 그게 없어. 그냥 뒷바퀴 구름구동인데 뒷바퀴 두 개를 딱 와이퍼 안 하고 딱 붙들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같이 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코너에서 같이 돌아주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죠. 계속 같이 돌고 있으니까 어느 하나는 슬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안쪽 바퀴가 슬립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고 안 돌아가는 거. 직선으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언더스티어 현상이 좀 강해지는 거예요. 그러다가 핸들을 돌려서 돌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밀려서 오버가 되는 거죠. 오버스티어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카트가 속도 유지를 좀 해주지 못하면 힘들어요. 여기 세척하는 부분이 이제 그린딩 포인트가 되는 거죠. 네. 이 원뿔의 중간을 잡아주는 게 딱 기본적으로 아주 좋고 여기가 좀 힘들겠죠. 그죠? 그렇지만은 슬로우인 헬스다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지겠죠. 이거는 이제 아주 좀 고수가 됐을 때 시도해볼 수 있는 라인. 알려주시지 마시지. 아니까 또 하고 싶어지네. 긴장하고 싶어지네. 긴장된다. 네? 제일 빠른 거죠? 와, 와, 딱 낀다. 시동 해주세요. 가운데 카트 나갑니다, 사람한테. 와, 오 빠른데? 어우 내 엉덩이. 일단 첫 번째 주행이기 때문에 라인을 잡는데 한번 신경을 써서. 오, 숨 막혀. 오, 빠르다. 오, 왜 이렇게 빨라? 어우 핸들이 진짜 무거워. 우와 진짜 빠른데? 어 무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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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셔. 어 엉덩이 뜨거워. 여러분 엉덩이가 너무 뜨겁고 와 헨지가 지금 장난이 아니야. 와우.
엔진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. 아, 너무 흔들려서 여러분 영상 보기 힘드실 것 같은데. 아, 엉덩이 너무 가렵다. 아, 너무 더워. 행진 진짜 장난. 좋았어. 좋았어. 어택, 어택. 마지막 어택. 아, 여러분, 진짜 힘들어. 장난 아니야, 진짜. 여러분들 보시는 거랑, 아, 달라요, 달라. 어우, 목 메인다. 어, 쓰러질 것 같아. 어, 손에 힘이 안 나. 장갑을 못 벗겠다. 장갑. 여러분들, 진짜 재밌습니다. 또 와야겠다. 진짜 스트레스 완전 풀린다. 이 손이 안 펴져. 이렇게 쭉 오르들어. 저들로. 어, 손 힘이 없다. 아, 고생했어요. 아, 준이 잡을 수 있었는데. 어, 뒤에서 사모님 빌려주기. 오, 사모님이? 아니, 근데 거기서 더 갔잖아요, 드리프트. 아, 근데 나 처음 이거 못 봤는데. 왜 손 다녀, 지금 이제? 와, 타이밍 보세요, 진짜. 와. 비가 이렇게 옵니다. 와, 우리 탈 때는 진짜 쨍쨍했는데. 타이밍 쩐다. 진짜 재밌게 타고 딱 끝나네. 와, 대박. 그래도 기상청 이번에 맞췄네요. 여러분들 또 다음에 영상으로 재밌게 만나봅시다. 여러분들 안녕.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. 안녕. 바이.